사람들은 엄청 깔끔 떠는데 사실은 싹 다 엄청 추접하대. 설마? 진짜야. 완전히 더러운 거 덩어리라더라. 그럴 일 없어. 진짜라니까. 아, 그럴 일 없어. 선생님. 그 서울 사람들요, 깨끗한 척 하면서 사실은 막 더럽고 그런가요? 하이, 녀석들. 그 잘못된 사실이에요. 서울 사람들 얼마나 깔끔한데. 아, 근데 선생님 말이야, 학교까지 뛰어왔거든? 그랬더니 땀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, 뭐 물수건 없니? 아, 아우, 덥다. 물수건 있어요. 아우, 여기요. 아우, 선생님이 뛰어왔더니 날씨는 안 더운데 말이야. 왜 이렇게 덥니? 더워요. 아, 너무 더운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, 어? 그거 어떻게 해, 땀을 많이 흘렸지?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, 이 녀석들아. 눈 온다! 와, 눈 온다! 야, 형필이, 너 말이야? 근데 너 유난히 그 콧물 양이 많다? 아, 어. 양이 많은 날에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! 녀석아! 빨리 앉아. 너 이 녀석아, 그렇게,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, 더럽다고 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, 에, 선생님 닦아줄게요. 그런데 너 진영이 너 코에 뭘 묻혔어? 전교 1등 유지하려고 밤새 공부하다 쌍코피 났어요. 진짜 뭐 꼴랑 두 명밖에 없는데 녀석. 야, 너 얼굴도 독한데 거기다가 콧물까지 그리면 나 묻히잖아. 어? 됐어요, 선배님이 더 웃기게. 됐어 엄마 됐어. 너 어쨌든 그 콧물 웃기다. 자, 공부하도록 하겠어요. 자, 공부하자. 우리가 그 상식을 늘 키워야 돼요. 요즘 너희들이 상식이 너무 부족하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 상식 문제 하나 준비했거든? 야. 잘 듣고 맞춰봐. 야. 가을 날씨가 무척이나 좋다는 뜻으로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어. 끝에 빗자루 끝나는 이 사자성어. 그러니까 뭐야? 전신마비. 무슨 전신마비? 마비까진 맞았어. 근데 무슨 마비야? 와, 다행이다. 전교 1등 놓치는 줄 알았네. 자, 맞춰봐. 선생님! 심장마비! 너 형필이 너 왜 울어요? 전신마비 할까 심장마비 할까 고민했는데. 이 녀석아, 심장마비가 아니라 청고마비 아니야. 기본적인 것도 몰라가지고 이 녀석들. 너희들 말이야, 공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. 아우, 배가 출출하네. 너희들 뭐 먹을 거 없니? 아, 도시락이요. 이게 형필이네 아버님이 보내신 거예요. 이게 저희 집 아버지가 이거 따신 거예요. 고추를 가져왔구나? 선생님,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근데 이 녀석아, 고추도 매워 보이는데 고추장까지 찍어주면 매워서 어떻게 먹어요? 아, 방법이 있죠. 자, 드셔보세요. 이거 어떻게 먹어, 이 녀석아?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어렵게 따진 건데 아버지가 자고로 땅에 떨어진 것도 아끼라고 하셨는데 이제 너무 이거 아니에요. 이제 왜 이게. 야! 너 선생님 왜 때려? 야, 선생님이 잘못했는데 네가 왜 참견이나? 그래도 선생님이잖아. 선생님 뭐예요?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. 왜 점점 세게 때려? 감정이 실렸잖아. 야야야! 싸우지 마! 덤벼! 야! 다 덤벼! 녀석들 말이야, 선생님 앞에서 싸움 줄이 나고 말이야. 너 형필이 너 선생님 괜찮아, 그만해, 하지 마. 자, 너희들 그만해요. 하지 마, 이 녀석아, 선생님한테.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나? 하지 말라고. 왜 얼굴 때려! 이 선생님, 이 녀석아. 김선생!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, 교장선생님. 이 말이 제일 시끄러워! 아, 선생님 왜 때리세요? 아니,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시끄럽다고, 이 사람아! 아니, 근데 왜 때리세요? 이 사람이 진짜!